자기소개 주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재현입니다. 제 나이는 23살입니다. 제 몸무게 70kg입니다. 제 기간은 175cm입니다. 저는 파키스탄 살입니다. 저는 시알코트에서 왔습니다. 저는 한국말 좋아합니다. 저는 이슬람교입니다. 제 비밀은 여행입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살입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4명입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남동생 그리고 저입니다.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한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을 사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뒤로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왼쪽으로 보세요. 아래로 보세요. 위로 보세요. 장수를 누르세요. 내리세요. 왼손을 누르세요. 내리세요. 오른손을 누르세요. 내리세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 이름은 재현입니다.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제 나이가 22살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제 생일은 2002년 10월 10일입니다. 가족이 몇 명입니까? 우리 가족은 모두 4명입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어디에 살아요? 러시아에 살아요. 키가 몇 센티미터입니까? 제 키는 175cm입니다. 몸무게 몇 킬로그램입니까? 제 몸무게 70kg입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모레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 모레? 모레는?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어떻습니까?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아요. 무슨 계절 좋아요? 저는 봄을 좋아요. 한국어를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학원에서 배웠습니다. 눈이 아프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눈이 아프면 안경 안구와에 가야 합니다. 목이 아프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이비인후과에 가야 합니다. 배가 아프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내과에 가야 합니다. 직장 동료가 바쁘면 어떻게 할까요? 제 일이 끝나면 도와줄 거예요. 직업장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할까요? 건설이로 불이야라고 비치고 소화기를 사자 불을 끊습니다. 그리고 일일 후에 신고합니다. 저거 바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까요? 건설이로 알리고 빨리 중국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사에게 더 보고 하겠습니다. 아베사에 일이 많으면 어떻게 할까요?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끝나 곧 외근하겠습니다. 기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공장장님한테 요청할 겁니다. 잘 있어요. 감사합니다.